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확률 통계는 진짜 암기 과목입니다. 이제 확률은요, 통계하고 차이가 뭐냐면, 확률은 확정적으로 발생될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렇다고 1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무한대로 반복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하면 6분의 1이 나오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앞뒷면 동전 던지면 2분의 1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나올 비율이라는 거야. 비율.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던진 거야. 이거는 뭐냐면, 발생한 일을 계산한 거야. 통째로 계산한 거야. 얼마큼 나왔나.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일. 이거는 뭐라고요? 과거의 일이에요. 아, 그런 차이가 나는데, 확률 통계는, 확률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듯이 짜잘한 거를, 이런, 확률은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유형을 암기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게 다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안 돼요. 통계는 공식이 있거든요. 통계 공식. 이걸 딱딱딱딱 구분해가지고 한 20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보고 몇 개의 대표 유형 한 20개나 뭐 30개만 외우잖아요. 그럼 똑같이 문제가 나와요. 더 어렵게 되면 못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애들이 진도를 나가고 나간 다음에는 못하는 애들을 질문하는데 3등급 이상 맞는 애는 거의 질문이 없는 파트예요. 그냥 외워요 애들이. 그래도 풀리고.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다만 개념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순열의 수로 구하는 공식 네. MPR 할 때. 그러니까 또첫 번째 이거를요 다시 표로 만들어야 돼요. 뭐로 만들라고요? 표요.표로. NPR하고 또뭐 있어요? NCR 있고 또뭐 있어요? NHR HR. 있고 또뭐 있어요? Empire. Empire. 자, 이걸 표로 만든 다음에, 그죠? 네. 의미가 뭔지, 쭈루룩. 공식이 뭔지, 쭈루룩. 가장 간단한 문제는 뭔지, 쭈루룩. 이세 개를 구별하는 차이는 뭔지,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를 딱 표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공부한 이후에 이걸 뭘로 만들어요? 표요. 표로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써서, 아, 이제 표가 완전히 다, 이게 전부 다 이해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쭈루루룩 진도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따로따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문제 내서.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 NPR이든 요 N하고 요 R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문장으로 어떻게 써주는지 그 밑에다가 표 밑에다가 NPR을 쭉 모으고 NCR 쭉 모으고 이해됐어요? 됐어요. 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죠? 네. 어? 아이 문장 쓰는 말투를 안 모으면 이거 진짜 시험 보면 헷갈려서 구분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아. 자 질문이 NPR입니다. NPR. 자, 네. 그럼 뽑아요, 뽑아. 아, 네. 서로 다른, 이것도 중요해요. N이 서로 다른 N개예요. 서로 다르니까 개성을 구분할 수 있어. 알개를 뽑아.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개수로 N에서 R까지, N개에서 알개를 뽑으니까 뽑은 개수만큼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출발이 뭐로 시작해요? n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n-1이고 이렇게 시작하죠. 점점점점점점 나가다가 왜 그러면 n-r에다가 플러스 1이냐 요거만 플러스 1이 왜 되냐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에서 2개 4에서 이렇게 왜 예외적인 숫자 쓰지 말라고 했죠. 네. 5에서 2개를 해요. 예. 그럼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만 뽑으면 되죠. 네.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5고 여기는 뭐라고요? 사요. 4라고요. 이 4라는 글자를 요 5에서 2빼봐요. 그럼 몇이에요? 3이요. 3. 왜 그러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 요 전체가 몇 개예요? 3개. 세 개인데 이 전체 개수에서 배치를 할때 5에서 1을 빼면 5라는 숫자에서 2만 뺀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몇개 있어요? 두 번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두 번만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에서, 그죠? 네. 뭐라고요? 이5 빼기 1을 하게 되면 하나가 항상 모자라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3에서 5인데 이 차이는 몇이에요? 2요. 2. 근데 5에서 3배는 몇이에요? 2요. 2. 되네? 3, 4, 5? 네. 그거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세 개 해봐. 다섯 개. 6에서 3배면? 3이요. 3. 하나, 둘, 셋. 6 빼기 네. 3. 자,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n-r 하면, n에서 r 하면. 그죠? 네. 개수가, 여기 n-1, n-2 하니까 이게 한 개가 적고. 네. 하나. 그런데 첫 번째는 n이 그냥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더해줘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줘야 0 되죠? n 네. 되죠? 그러니까 네. 하나를 더해줬다고. 네. 이거 물어본 거 됐어요? 선생님, 이쪽에 그냥 여기서 한 개를 더해줘도 되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쓸 때 n 하면 이 총 개수에서 네. 여기 n-1, n-2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숫자가 나왔어? 네. 그럼 그거보다 하나가 더 여기가 있죠? n이. 네. 이해되세요? 네. 1, 2, 3, 4, 5, 6, 7, 8, 9, 10이면 여기가 10이라고 n-10이면 총 몇 개예요? 10개요? 11개지. 요 아. n이 있으니까. 네. 항의 개수가. 네. 그러니까 5 빼기 2인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게 했지만, 여기다가 1을 더해준 개수만큼 n이 있으니까. 네. 됐어요? 됐어요. 보통 그러니까, 수열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n을 1부터 시작하냐,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요 n 플러스 뭐, 이렇게 r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알게야 r보다 한 개 더 많아. 알보다 한 개 더 많아. 요거 때문에. 네. 그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요 n 이렇게 시작하니까 한 개가 더 맞는 거야. 그래서 더해준 거야. 예. 됐어요? 왜 근데 이 공식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이 공식이 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자,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으면, 네. 자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 자리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요.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죠? 네.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개요. 남은 게 네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네. 요 네 가지가 다 다르고 다섯 가지가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곱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n, 이거는 n-1 이렇게 들어가요. 아, 네. 이해됐어요, 전부 다? 네. 자, 왜 이게 됐어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서로 모양새가 뭐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네.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됐어요? 맞아요. 또 질문이 뭐죠? 3번. 이 원순열. 원형을 배열하는 순열 원순이랑 네.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순열은 원 안에다 배열하는데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되죠? 네. 일렬로 배열하면 네. 근데 여기를 배열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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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는 거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또 이렇게 두는 거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네. 결국은 실제적으로 처음을 어디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여기 여기를 집중하다가 따라 원이기 때문에 네. 그거의 개수만큼 이 원에 있는 여기에 시작점의 개수만큼 나눠줘야죠?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거 다시 원순열로 하면 빨강, 파랑, 노랑, 뭐 녹색 하면 빨판오녹 네. 돌렸어. 또 빨판오녹, 빨판오녹 빙글빙글 돌리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빨간색을 해도 한 바퀴, 좀 파란색을 해도 한 바퀴죠. 네. 그렇지만 요 기준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n 뭐라고요? 팩토리아로 되어 있는 걸 n 가지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됐어요. 자, 다시 그럼 이걸 왜 n 팩토리아냐?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죠? 네. 몇 가지? 다섯 가지. 오, 예를 들어 다섯 명이면 다섯 가지. 네. 그 다음에 네 가지. 네. 맞아요? 맞아요. 앉았으니까. 세 가지. 네.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없어지니까 그냥 서 있는 거죠. 네. 그 네 명을 배열하나 다섯 명을 배열하나 같을 수도 있지만, 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4로 나눠줘야죠? 네. 5로 나눠주든지.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n팩토리아니까 n부터 출발해서 n-1부터 n-2 해갖고 쭉쭉쭉쭉 해서 1까지 갔죠? 네. 그래서 이게 n 첫 수를 붙이고 쭈루룩 다 있으니까 n팩토리아죠? 네. 근데 이걸 빼줬으니까 요걸로 치면 n-1팩토리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요게 n-1팩토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요렇게 구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출발점을 구분할 수 없는 걸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네 가지를 그렸는데
이렇게 써놔서 쓴 거는 다르겠지만, 네. 회전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순서, 순서를 어디서 시작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에 돌아가는 순서, 회전식은 다 똑같다는 얘기야. 네. 됐어요? 네. 여기에서 그래서 N개 중에 어느 하나, 특정 하나를 고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됐나요? 저기 또, 이게 R분의 NPR이잖아요. 어. 자,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죠? 네. NPR은 모르겠어요. N개 중에서. 아, R개를 배치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몇 개를 배치했어요? R개를 배치. 그러면 이 원형에 몇 개가 있어요? 아, R개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요? R로. R, 기준이 R개니까. 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R로 나눠줘. 기준 개수만큼만 나눠주면 되죠? 팩토리아가 아니라.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3번 끝? 네. 또 4번. 여기. 예. 이게 정사각형은 4분의 n인 걸 대충 알겠는데. 예. 정사각형 아닌 직사각형은 왜 2분의 n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사각형이 4면이 다 똑같으니까 원순열처럼 구분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면 가로 세로냐 세로 가로냐에 따라서 긴 면과 작은 면이 구분이 돼요. 네. 근데 이 두 면은 구분이 안 돼요. 네. 이 두 면도 기분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사각형은 1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은 요 네 개가 다르니까 기준점이 다 다르니까 원순열하고 차이가 없죠.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요거는 좌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로 나누고 4로 나누고 이건 2로 나눕니다. 네. 정삼각형은 세 개니까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3으로 나눕니다. 예. 됐나요? 됐어요. 아, 다음. 이거 네 정사각형. 아 그게 그 그런데 전체가 몇 개예요? 8개. 8개. 네. 네, 8개를 4로 나눠줘야죠. 아 네. 대충 기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중학교 때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네. 이해는 조금 되긴 해요.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NHR이죠. 네. 그러니까 특성이 아까 NPR은 서로 다른 N개고 P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하면서잖아요. 네. NHR은 N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인데 네. 문제는 이거는 아까 NPR에서는 한번 뽑으면 없어지죠.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계속 중복돼. 똑같이 중복해서 뽑아줄 수 있다는 차이가 발생하죠. 네. 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죠? 아, 갑자기 아, 아까 NCR은 뭐예요? 그러면 NCR은 한번 봐봐요. NCR요? 요거는 중복을 허락해. 네. 서로 다른 것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요. 그럼 네. NCR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지. 아, 이거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를 왔다 갔다. 왜? 중복은 허용하지 않지만, 나와 있는 모양새가, 네. 모양새가 순서가 필요 없이 똑같은 건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뽑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할 때 NPR은 그냥 팩토리아로 했지만 네. NCR도 식으로 해서 팩토리아로 고치고 요것도 팩토리아로 고치는데 이걸 거쳐가지고 고치죠? 네. 그 차이만 있죠? 네. 듣나요? 네. 또 6번. 좋은데 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뭔 뜻이에요? 아 그거는요. 자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세 자리가 있는데 뽑을 때는 A, B, C에서 가져왔는데 A 카드를 뽑았고 B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데 A, A, A로 왔다고 쳐봐요. 예. 똑같은 A 카드인데 이게 순서가 필요 있어요? 아니 없어요. 순서를 생각할 수 없다고. 어, 만약에 순서를 생각한다면 A, A 순서 1, 2, 3으로 주고 하는 거죠. A1, A2, A3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네. 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죠? 네. 책 전체를 뒤져서 내가 표로 한번 만들어봐야 완성되겠죠? 예. 또 7번. 여기서. 네. 세 개, 아, 세 개 문자. 네. 중에서 막 다섯 개를 택하여 만드는 네. 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몇 승이에요? 5승이에요. 5승이니까 이 똑같은 걸 몇 번 해요? 이 덩어리가? 5번. 다섯 덩어리에서 뭔가 이거를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x를 하나 선택을 하든 여기다 y를 선정하든 x 플러스 y 제시니까 네. 다시 이 가운데는 y를 선정하든 네. 아니면 또 y를 선정하고 z를 선정하고 x를 선정하든 네. 이 세 개 중에 한 개씩은 꼭 뽑아야 돼요. 네. 그런데 몇 번을 뽑아야 돼요? 다섯 번이요. 다섯 번 곱했으니까 다섯 번을 뽑아야 돼요. 아, 네. 아,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x카드가 있고 y카드가 있고 z카드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몇 번 뽑을 수 있다고요? 다섯 번. 이걸 다섯 번 다 뽑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뭔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뽑았으니까 이걸 중복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중복을요? 허락? 중복을 허락한 거죠. 허양한 거죠. X를 다섯 번 뽑아도 되고 몇 번 뽑아도 되고. 그렇게 따지면요. 네. 이 아래 식은 H나 오는 식에 넣었잖아요. 네. 이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인가? 네, 이건 하나 허용하고 있는데. H가 중복을 허용하고 해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세 개에서 뽑는 거예요. 네. 이 카드 자리는 뭐라고요? 네. 세 종류인데 네. 몇 번 뽑아요? 다섯 번. 다섯 번 뽑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C로 변환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몇 C5가 돼요? 7. 7. C. C. 5요. 5. 그럼 이걸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네. 이제? 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여기서 한 개는 뽑아야지. 그래서 5승이 되지. 네. 어떤 걸 뽑든. 그러면 뽑는 거에 따라서 조합수가 달라지니까 이 항의 모양새가 달라지겠지. 네. 됐어요? 근데 여기 막 여기 얘는 막 중복 허용하는 거 중복 허용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똑같지? 아니죠. 요 중복 허용한 걸 쓴 다음에 이걸 변형한 거예요, 식으로. 아. 그럼 요거랑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고. 아, 그냥 그럼. 왜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자, 이렇게 방정식 보면 a 제곱 플러스 2ab 하고 플러스 b제곱이죠. 네.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뭐라고요? a 플러스 b하고 뭐 했어요? 제곱이요. a 플러스 b 해야 되네요. 아, 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몇 p 몇이에요? 2h 네. 몇이에요? 2. 네. 그러면 몇 개예요? 요걸로 바꾸면 0? 예? 네, 잠시만요. 이걸로 이렇게. 3H. 3C2요. 3C2는 3C1과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세 가지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요? 세 가지 종류 맞네요. 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뽑을 때는 A를 두 번 뽑은 놈도 있고요. 네. AB를 뽑은 놈도 있고요. 네. BA를 뽑은 놈도 있고요. 네. BB를 뽑은 놈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뽑았지만 종류는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돼요. 왜요? AB와 BA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알겠죠? 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갖고 계산하는 것 뿐이야. 그럼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을 뿐이야. 네. 근데 AB하고 BA 여기는 뭐라고요? XY하고 YX는 여기서 X 뽑고 여기 Y 뽑든 여기에 Y 뽑고 여기 X 뽑든 똑같은 식항으로 되어 있다고 나중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종류를 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다음. 여기서요. 네. 아, 이거 안 보고 혼자 다 보고 그래요, 혼자. 네. 아. 그래서. 물어보세요. 이거. 다 생각하니까 맞네요. 어우. 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정리해서 써놔야죠? 네. 그러면 저기에 제일 처음에 뭐야? BPA가 있어요. BPA.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BCA. BCA. 또 뭐가 있어요? BHA요. BHA.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와 뭐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함수와 관계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함수라면. 네. 그죠? 그러면 X박스와 Y박스를 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X박스, Y박스를 대는데.
요거는 BPA는 뭐라고요? 서로 다르고 네. 따로따로 나누어서 쓰자. 네. 그죠? 그러니까 X1하고 Y1, X가 다르면 Y값도 다르다. 네. 아, 그죠? 그럼 네. 무슨 의미야? 1대1 정체함수.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함수는 분명히 이만큼에 있는 Y박스에서 A를 선택하는 가짓수죠? 네. 왜? 여기서 한 개에서 다 선택해도 되고 여기 한 개씩만 하면 되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맞아요? 네.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서 다 나가도 되고 다음 거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되고 종류상으로는 B, 뭐라고요? H, A 중복을 허락해서 가는 방법이죠. 네. 응? 근데 A하고 Y, B잖아요. 네. A하고 B.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B에서 Y로 해뒀지만 실제로는 A하고 B. B에서 A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몇 개에서 이렇게 그냥 대응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순서를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1대1로 차곡차곡 한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NCR은 BA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오, 그러면 BA, BA, BA는 다 똑같아요.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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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근데 원래 함수는 전체는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아, 그죠? 근데 이거는 B가 서로 다르면 A도 서로 다르니까. 예.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함수 전체 개수. 네. 이거는 B가 다르면 A를 순서를 생각했어. 이거는 뭐라고? 순서를 생각 안 했어.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에서 이게 크면 이것도 크면 네. 어? 그죠? 순서를 생각한 거는 요건 뭐라고요? 순서를 생각하니까 B랑 A랑 다르면 뭐라고요? 여기에 이 B가 다르면 B1과 B2가 다르면 요게 다르면 요 A1과 A2 B1과 B2가 다르면 네. 잘못 썼네. 이 B1과 B2가 서로 다르면 그죠? 네. 중복되면 안 되니까 A1과 A2도 달라야죠 이거는? 네. 이게 서로 다르면 얘도 달라야죠? 네. 중복되면 안 되죠 그러면.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거까지가 되는데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중복이 돼도 되죠? 그러니까 아... B가 또 나와도 되죠? 네. 그러니까 같다는 게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 안 돼요. 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거는 안 되고 점점 커지면 되죠? 네. 아 근데 예, 실제적으로 이건 순서도 어쨌든 순서도 상관없죠? 네. 이건 하나하나 다 되어야 되지만 요거는 뭐라고요? 순서 상관없이. 순서 상관없이 가니까 이거보다 다음 게 크기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같아도 상관없죠? 중복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일단 표로 정리할 때는 같이 하고 네. 함수랑 이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할게요. 네. 또 두 번. 이항 정리인데 네. 이게 이거 네. 조합의 배수율을 이용하여라는 게 뭔 소리? 무슨 말? 자 아까 문제 풀 때 A 플러스 B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네 해봤어요. 한 개도 해보고 두 개도 하고 네. 세 개도 해보고 그랬을 때 이게 N 개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요게 A 플러스 B를 해서 쭈루루루루 이게 몇 개가 돼요? N 개죠? 네. 그럼 여기서 뽑아야죠? 네. 여기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또 한 개 뽑고, 또 한 개 뽑고, 이렇게 뽑아야죠? 네. 몇 개를 뽑아요? N 개. 그런데 이걸 해보면, N 개에서 R 개를 뽑아요. 네. 그죠? 네. 어떤 거를, R 개를 뽑으면, R 개가 있다면, A를 N 개 뽑으면, 뭐라고요? A를 N 개 뽑으면. B는 몇 개야 돼요? R 개. R 빼기 N이요? 어. 네. 그래서 N 빼기 R 그죠? 네. B에다가 뭐 하면 돼요? R 아 예. 그러면 N개가 되죠 다 합쳐서 네. 곱하기 이만큼을 뽑아줘요 네 순서대로 네 이걸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B가 한 개면 이렇게 돼요 1, 1, AA 네 이게 세 개잖아요 세 번 하면 1, 2, 1로 뽑아줘요 A제곱 EAB 네. 플러스 B제곱 이렇게요. 네. 이걸 세 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3, 3,
1이 돼요. 네. 오, 신기하죠? 네 개를 하면 이거, 이걸 N을 4번을 하면 1 4 4 4 1. 아니 어디죠? 6이죠. 어. 6 4 6 4 1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이 NCR은 뭐냐? 이 숫자예요. 1 4 6 4 1 NCR은 어, 어떻게 해요? EAB잖아 여기가. 네. 뭐라고요? EAB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A제곱, B제곱. 여기는 뭐라고요? A제곱. 여기는 1승. 여기는 A의 0승. 안 뽑은 거. 두 번 뽑고, 한 번 뽑고, 0번 뽑아요. 네. 거꾸로 여기는 B의 뭐라고요? 2승이요. 2승. 여기는 B의 1승. 여기는 A의 B의 0승. 이렇게 뽑아줘요. 근데 왜 얘는 앞에 1, 2가 붙어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뭐냐고요? 아, A제곱 플러스 2AB. 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AB니까. 아. AB와 BA가 뽑혀서 그래요. 네. 아까 해봤어요? 됐어요? 네, 봤어. 어? 네. 그럼 요 NCR은 뭐가 나온다고요? 요 개수들. 그러면 여기는 A이고 이거는 A의 제곱이고 이건 A의 3제곱 3승. 여기는 A의 4승. 4승. 그럼 여기는 뭐예요? A의 3승하고 B 1승. 아, B. B요? 네. 어, 1승. 여기는 뭐라고요? A의 2승. 2승하고 뭐라고요? B의 2승. 그렇지. 되네. 아, 네. 여기는 A의 2승. 1승하고 2승. B의 3승. 3승. 네. 그다음 여기는 B의 4승. 4승이요. 어이구, 나오는 방법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에? 어, 어디였지? 어, 어디로 사라졌지? 얘? 지워졌나? 응, 알겠어요, 나오는 거? 네, 알겠어요. 아? 그렇게 되니까, 아, 뭐라고요? 절 처음에는 뭐라고요? NC0이에요. 왜? 처음엔 0개고, 그리고 이게 N개니까. 제일 처음엔 뭐라고요? NC0. 그 다음에 A의 몇 승이에요? N승이요. A의 N승. A가 N개고, 이건 뭐예요? 0승. R이네. 네. 뭐라고 했어요? NCR. 뭐라고요? A의 M-R. 네. B의 뭐라고요? R. 자, R이 0이에요. 0 넣으면 맞아요? 네. 아,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는 뭐예요? NC, 뭐라고요? 1. A의 뭐라고요? M-1 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B의. B. 네. 오, 이거 쓰는 방법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1, 1, 2, 1, 1 대칭되죠? 네. 또 1, 3, 3, 1 대칭되죠? 네. 근데 짝수는 정가운데가 있죠? 네. 어? 1, 뭐라고요? 4. 4. 6. 6. 4. 1. 짝수 측은 정 가운데가 있는데, 네. 홀수는 뭐라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거랑 요거랑 같죠? 네, 대칭. 다 대칭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 값이 같죠? 네. 이거랑 이 값이 같죠? 네. 이거랑 이거랑 이 값이 같죠? 네. 이해됐어요? 계속? 예. 어? 그럼 이거 다 한 거죠? 네. 이것도 한 거. 오, 이것도 됐어요? 네. 오. 그러면 이것도 됐어요? 1, 6, 12, 8. 아, 이거 아직 안 했네. 이거 더하면 1, 아. 6, 12, 8 되나요? 아, 근데, 어. 아니, 3승이잖아, 이거. 뭐라고? 3승 아니에요, 이거. 뭐가 3승이요? A 3승, 네. 3C0은 뭐예요? 3C0이? 계산하면. 1 아니에요? NC0은 1. 그러니까 1A 3승. 아, 근데 저는. 네. 이것처럼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는? 아니, 숫자로 NC0을 계산하면 돼요. NC0 자체를 외우든. NC0 자체는 뭐예요? 1이요. 네. 0개 뽑는 방법 하나. 어, 예. 그럼 다 됐어요? 아니, 쌤, 근데 여기는 뭐, 계산이 뭐라 하죠? 아, 뭐라 말해야 되나? 개수. 이렇게 좀, 3 차면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야죠, 저렇게. 좀. 아. 써주는 거예요? 네, 이게 몇 차인지 이 개수만가 달라지면 또 이렇게 써줘야 되니까. 예. 됐어요? 됐어요. 이것도 됐어요, 이제? 예. 일반은? 됐어요.
됐어요. 어, 알번째가 몇 번째냐고. 알번째가 여기. 어, 아시아. 그거만 계산하면 넣으면 되잖아, 숫자가. 네. 그럼 다 끝났어요? 네. 다음. 저 몇 번이죠? 7번, 8번. 아까 8번 했었는 것 같은데. 9번도 했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 10번 또. 이거가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은 x제곱 곱하기 기획의 항이 x제곱분의 1 2 곱하기 기획 상수항일 때만 나타나는 소리예요. 상수항을 이렇게 상수항을 뽑으면 이렇게 뭐라고요? x 이거 몇 승이야? 제곱. 제곱. 여기는 뭐라고? 플러스 2. 여기는 뭐라고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승.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두 개를 곱해갖고 쭉 상수항을 뽑는다고 쳐봐요. 네. 그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런데 여기서 상수항을 뽑으려면 2에서 이거 곱하면 상수항 나와요? 네. 2x가 나오니까 상수항이 안 나와요. 숫자만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다음에 2 곱하기 이거 해도 안 나오죠? 네. 단 어떤 게? 이 x제곱에서 요거에는 요거는 안 되죠. 3승이 되니까. 네. 이거랑 곱했을 때. 네. 그런데 이거는 두 번 뽑았으면 이거를 x의 분의 1을 제곱으로 해서 뽑았을 때가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럼 상수항은 언제 나오냐? x제곱은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뽑았을 때 곱하기 x제곱분의 1항이 돼야 되겠죠? 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어? 끝나? 끝? 이거. 질문? 그러면, 됐어요? 근데 또 2 곱하기 기획의 상수항은요? 뭐라고요? 여기서 2 곱하기 기획의 상수항. 2 곱하기 기역. 그러면 기역은 요 쪽이 나오잖아, 이렇게. 네. 요거. 기역은 요만큼 통째로 말한 건 요만큼. 네. 그러면 2 곱하기 이것의 상수항은 2 곱하기 이게 하나도 안 뽑으면 상수항이 나오겠죠. 2하고 곱하기 이걸 x제곱분의 1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 요거를 안 뽑아 요거랑 되겠죠. 네. 어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하면 상수항이 나오나? x분의 1 안 뽑혔을 때만 나오는데 어 하나는 뽑아야 되는데 무조건. 네. 그쵸? 네. 2 기역의 상수항 이거의 상수항이 없잖아요. x-10. 네. 요걸 10번 하면 상수항이 나오나? 나올 수도 있겠다. 맞아? 왜 그래요? x-10의 이거랑 이거 곱해봐. 상수항 나오지? 어떤 거? 어떤... 아, 네. 이거랑.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씩 하면 상수항 나오지? 네. 이해됐어요? 네. 오,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항이 있으면 나오겠네.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네. 네.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나왔네. 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1번에서는 뭐, x제곱 2항을 볼 때 r-10-r은 2가 돼요? 예. 일반항부터 그러니까 뽑아줘야겠죠? 예. 어, 일반항은 어디 나왔어요? 전개식. 일반항. 요게 어디서 나왔어? r-10-r은 2. 그걸 못 찾겠어. 요 전체 합이면 몇이에요? 2요. 오! 그런데 몇이야? r-10, 이게 몇 승이냐고? 뭔 승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10승이잖아. 예. 그럼 아까 n하고 r이잖아. 그럼 요거 한 개만 생각해보라는 거지. x제곱은 뽑았으니까, 요거에서 x제곱분의 2, x제곱분의 1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이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제곱이 돼야지. 네. 제곱이 돼야 되면, 요거는 뭐라고, 전체가? r게 뽑는데, n-10-r을 하면 전부 뭐가 돼야 된다고? 이거 돼야 된다는데. 어, 2가 돼야 되지. 그 식이 어디서 있어요? 뭐라고? 그 식이 어디서 있는지. x제곱 1이 항이, 네. 일반식 여기 있잖아. 10 컨비네이션 r 10x-1-x분의 1r 이렇게. 네. 요 위에 써 있잖아, 기억. 네. 요거 일반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어요. 여기 요거에서 10-r 해서 요 전체가 뭐 돼야 된다고? -1에. 이 아
뭐라고요? 다시 불러봐요. N N 어, 아니 10이지 10이요. 자, 일반항을 어떻게 썼어요? 10 C R 하고 뭐라고요? X 10 빼기 X 10 빼기 R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가로치고 가로 마이너스 X분의 1의 R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이거는 마이너스 R로 갈 수 있죠? X분의 1을 하면 네 지수 법칙 곱해주니까 더해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R에서 지수 법칙에서 또 마이너스 R 하는데 이게 총체로 뭐라고 X 제곱분의 1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X 제곱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요거 자체 요거 자체가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네. 2가 되면 되죠. 10 마이너스 R 곱하기 R 여기죠? 이게 마이너스 R 아니요? 마이너스가 맞는데요. R분의 1 되니까.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된다고? 2. X분의 이렇게 하고 곱해줘야 되는데. 계산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수가 10-R-R. 요게 뭐라고요?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요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X분의 1에 제곱해도 되죠? 네. 이해돼요? 돼요. 그러면 요것도 요거를 요게에서 마이너스 2니까 요게 마이너스 R이죠? 요 네. X분의 1이니까 예. 그러니까 10-R 빼기 마이너스 R 하면 2가 되면 되죠? 예.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럼 다 됐어요? 네. 이 상수는 왜 0이 돼야 돼요? 상수야 되니까. 네. 이해됐어요? 이 상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계산이 상수야 돼. 10-R에서 뭐가요? 또 아, 네. 빼기 R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되야 된다고? 상수니까 0승. 그럼 됐죠?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여기서가 이 x제곱이 된 다음에 x제곱을 여기 x-x분의 1 10승에서 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뭐라고요?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뽑은 게 네. 총 뽑은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x제곱 x제곱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네. 어, 그러면 이걸 뽑으려면 뽑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네. 그런데 x제곱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뽑다가 나중에 제일 끝에 이렇게 다섯 네 쌍을 이렇게 뽑고 마지막 한 쌍을 x분의 1, x분의 1 하면 x제곱분의 1 나오잖아. 네. 이해됐어?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11번. 오, 이거 해줬네? 안 돼, 이거. 아. 저는 금방 전에 숫자 해줬잖아. 그렇긴 한데 아. 이 C형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몰라. 3C형을 숫자로 하면 몇이냐고. 1이요. 그래 1. 3C1은 3. 3? 네. 이거는 숫자로 써준 거고 이건 뭐라고? C로 써준 거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왜 1C요? 처음이니까요. A, B 두 개니까. 이거는 왜 2C형이요? A, B 두 개에서 뽑는 거. 안 뽑든지, 한 개 뽑든지, 두 개 뽑든지. 네. 아니요. 이거는 세 개에서 뽑는 거. 이건 네 개에서 뽑는 거. 네. 다섯 개에서. 뭐라고? A, B가 몇 개라고? 이거는 한 개. 이건 뭐라고? 두 개. 두 번. 그러니까 두 개, 두 번 뽑는 거. 네. 이거는 세 번, 네 번. 됐어요? 네. 또 여기 아래 왼쪽이와 오른쪽이 두 수의 합이 같다는 게 무슨? 대칭 되면 왼쪽, 오른쪽 합쳐봐요. 이게, 이거, 이거 더해서 이게 나오는 거. 어. 네. 그러면 또 이거요. 어 아래쪽 중앙에 있는 이 한 개서 갔다가 두 개 하면 같다고 어떻게 치면 아 이 이거를 C로 쓴 거야. 근데 그럼 아 그냥 개 정답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요.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응용으로 치면 이렇게 쭈르르륵 자 NC0, NC1부터 NCN까지 다 있으면 몇 개예요, 전부 다? N개. 응? N 플러스 1. N번 뽑은 거죠? 네. 몇 개에서? N개에서. 두 개에서. A 플러스 B는 이거 두 개잖아. 그니까 A하고 B에다 1, 2를 넣어봐. 쟤 왜 A 플러스 B, 왜, 왜요? A, B에 A, B를 1, 2를 넣으면 이 뒤에 X 플러스 Y잖아, 이렇게. 뭐라고요? X 플러스 Y의 N승 이렇게 나왔지? 네. 자 그러면 요 1하고 1을 놓으면 저게 전부 다 뭐가 돼? 2승이 2의 N승이 되는 거잖아. 이거 1, 1 넣으면 X도 1, Y도 1이면
네. 그러면 XY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 2만 개수만 남아. 네. 아니요? 맞아요. 그 개수를 합하니까 2의 n승이라고. 근데 이거 그 증명하는 공식 중에 왜 얘는 n0 되고 n1x n2 뽑을 때 nc0, nc1, nc2에서 ncn까지 안 했어?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막 또 뒤에 나오면 뭐 곱하면 0이 돼야 돼가지고 뭐라고? 그건 ab를 넣었을 때고 ab 네. 이건 1하고 x만 나오잖아. 네. 그러면 1 넣었으면 여기는 뭐라고? x제곱이면 여기는 x1승이면 여기는 x의 몇 승이요? 0승이요. 0승하고 1. 네. 이거는 x하고 1의 몇 승? 해봐야 예. 소용없잖아. 예. 이해돼? 자식. 예. 1 플러스 x의 n승을 그 아까 쓰는 거 순서대로 딱 쓰면 이게 ab의 n승하고 똑같아요. 예. 그거를 쭈루룩 다 써놓은 다음에 a자리에 1 쓰고 b자리에 x 쓰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네. 1은 몇 승 하나 상관이 없어요. 네. 아까 1에 이건 몇 승이야? 1 n승. 그 다음에 x는 뭐라고요? n-1승. 맞지? 네. 어?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1에 n-1승 x는 n-2승. 왜 n-2승이에요? 아, 아니다. 아, 선생님, 그리고, 여기 왜? 아니다. 이거는 0승. 아, 0승 맞아? 왜 0? 이거, nc0 하면 1. 네. a에 ab로 쓸 편. 그러니까, 이거를, 얘야, 이렇게 ab에 n승을 쓰고 다 써. 네. 쭈르륵 쓴 다음에, a 자리에 대한 1 쓰고, x 자리에 대한 b 써. 네. b 자리에 대한 x 써. 네. 그렇게 쭉 하면 이게 탁 나와. 네. 근데 설명을 해달라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는 제일 높은 차수, 그 다음에 네. 낮은 차수, 그 다음 또 뭐야? 또 낮은 차수. 어, 낮은 차수. 그러면 이거는 뭐야? 0승.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1승. 그 다음 네. 뭐야? 3승. 2승. 네. 올라가잖아. 예. 아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 전부 다. 더한다고, 그지? 네. 제일 끝에는 뭐야? 아, 네. X에 몇 승이야? n승이요. n승이요? n-1승이야. 그럼 n승. n승? 네. 그럼 1에 몇 승이야? 1에 n승, m, 에, 뭐죠? 1에 n-1. 쭈루루룩 되니까 이게 0 되니까 당연히 0승 되지. 네. 야, 그러면 너 이거 1 다 써줄래? 아니, 안 써줄래요. 그럼 안 써준다면 넌 모르겠다고 하는 거잖아. 아, 저 1을, 그, 네, 이해했어요. 아. 1에 대해서 헷갈려서. 됐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만 x하고 a하고 b만 써줬잖아. 네. 여기도 개수도 써줘야지. 네. 개수. 네. 이해됐어? 네. 이 개수는 뭐라고? nc0. 또 네. 여기 뭐라고? nc1. 이렇게 네.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일 끝에는 뭐야? nc. n. 그래, 그거. 네. 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2n이요.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거예요? x에다가 뭐 넣는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어요. 뭐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럼 뭐는 것 같아? 마이너스 1이요? 그거 증명하는 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어, 여기 나는 뭐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 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아,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예. 네. 근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써놔, 이걸. 네. 이걸 쓴 다음에 1 플러스 x잖아. a 자리에 1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래서 쭈루룩 해봐. 그럼 이렇게 개수만 남아. 지금 어 0이 응 마이너스를 뽑는 횟수에 따라서 1을 뽑는 횟수에 따라서 0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그거 왔다 갔다 해. 원래 그 짝수 자리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여서 마이너스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할게. 요 a 플러스 b의 n승처럼 1 플러스 x면 여기에 1 플러스 x 여기 다 썼지? 네.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배웠잖아. 네.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네.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되냐?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x에다가. 네.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냐? 네. 이건 마이너스 1 되냐? 예. 이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냐? 네. 그 다음 건 뭐 되냐? 마이너스 되냐? 그럼 그것이지. 네. 네. 됐어요? 네. 이거는 뭐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이요. 이거는 1 넣고 이건 마이너스 1 넣고 이거는
이 마이너스 있는 걸 오른쪽으로 몽땅 이항하면 되지. 마이너스 있는 거만요? 네. 오! 다 이렇게. 네. 그럼 반절이지?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전체 다 있는 건 뭐라 그랬어? 0이요. 응? EN이라고 그랬지? 네. 근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네. 그러면 이게 이거랑 이거랑 같지? 네. 이렇게 이항했더니. 네. 네. 맞아요? 아, 네. 봐봐. NC0하고 같은 건 뭐야? 1이요. NC0. 네. 그럼 짝을 비면 딱딱딱딱 짝을 줘서 반이니까 반절 딱 맞겠지? 네. 그러니까 이 EN을 반쪽 낸 것 같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EN의 반쪽, 여기에 EN의 반쪽.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전체 다. 아, 그래서, 아, 네네. 됐어요? 그럼 이것도? 네. 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숫자 봐봐. NC0하고 같은 것은? NCN하고 같은 것은? NCN은 NC1을 갖고, 어. NC, 네, 이렇게. 짝짝짝짝짝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EN-1이요? 네. 어,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이걸 또 홀수하고 짝수로 나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 홀수하고 짝수로 나눈 거예요. 어떤 거? 또 이거를 봐.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쪽 했는데, 여기는 뭐 있어, 다? 짝수. 여기는 다 뭐 있어? 홀수. 그래. 반절. 이거 좀 풀어쓴 거네요. 어. 아, 네. 어, 반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안 헤어지면 뭐라고, 이거? 여기다가 X 넣어보고, 넣어보고, 넣어보고 하는 거야. 네. 아. 됐어요? 됐어요. 어, 12번. 또. 이것도 그냥 숫자 1, 1, 어. 2 이렇게 아. 하는 거고. 맞아. 어, 맞다. 이거요. 막, 2시 2는 3시 3 되는 건 알겠는데요. 4시 3이요. 4시 1 되겠지. 아, 왜? 3시 3 더하기 3시 2가 4시 3, 4시 3인 줄. 이렇게 해줄게. 아, 네. 네. 좀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거 볼 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신기하게 상황했지? 이거 두 개가. 합쳐서 이거 되는 걸 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NCR이지? 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N-1C N-R-C에 R-1 R-1 맞아 네. 여기는 뭐라고? N-R 1 R 아니에요? 이거 두 개 R 하, 네 그냥 R C에 R 네네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N-R, R-1 여기를 순서에서 왜 R을 해준 거예요? N-1, CR이네 공식이 근데 이 공식 왜 웃냐고 N-1, CR-1 N-1, R 이게 R이 아니라 1이네 근데 여기서는 R이라는데요, 쌤? 응? 여기서 잘못 써놨나 보세요 C임을 이용한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요거잖아, 요거 네. 그지? 네, 맞아요. 이거야. 네. 또. 이거,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공비 R이니까. 아, 네. R-1분의 첫항 A, Rn-1승. 아, 네. R이 커지면 R이 먼저 쓰고, 1이 커지면 이게 1보다 크다는 거잖아. 네. 아, 이렇게 써줘서. 네. 공식. 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절로 가야 되는데, 다시 네. 하나 제가 다시 봤을 때 할게요. 13 또 앞에 그 공식 설명해 준 거. 아 이거는 아 숫자 봐 더하기 빼기는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똑같지. 근데 마이너스를 넣어줬는데 왜 1이 나와요? 뭐라고? 이게 쫙쫙쫙쫙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한 개만 딱 남겠지. 계산하다 보면. 값에서 요거 반쪽 이게 0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0 다 하고 나머지 하나 또 있겠지? 네 뭐가 있어? 요 숫자까지 사면 뭐야? 다 맞췄어? 뭐부터야? 요게 1부터네? 네 1부터 몇까지야? 20까지. 20까지네? 그러면 20까지 하고 요기는 1부터네? 네 그럼 요거 하나는 어땠어? 뒤로 보네 여깄네? 네 그럼 이게 답이 보여 개수가
20시형 1. 네. 그래서 끝.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 앞에 원래는 마이너스 20C1이었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고? 아, 여기요. 뭐라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고? 네. 그러면 이거 0,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 전체가? 0이요. 20C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몇이라고? 0이지? 네. 그럼 0을 빼든 모아든 뭔 상관이냐? 그러게요. 끝이야? 네. 0을 더하든 빼든 뭔 상관이야? 네. 마이너스 고쳐! 그래서 0에다 마이너스 곱해. 네. 또! 잠시만요. 뭐, 왜 계속 헷갈려. 근데, 이게, 아, 20시 0이 0이구나. 그걸 다 합쳐서, 20시 0부터 어디까지? 근데 20시 0이 1, 아, 네, 맞네요. 이거는, 말해주신 거. 1이 빠진 거라고, 0에서. 네. 0 더하기 1에서 1만 남는 거. 네. 그럼 다 됐어? 다 됐어요. 또. 이게요. 이거 더 해봤고 그냥 해줬는데 여기 10시 0은 1을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같으므로 나머지는 1이다 하고 여기 이 밑줄 친 두 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네. 여기서 보면 이게 맞춰보라는 거지. 이거를 해주면 이렇게 다 나오지? 네, 다 나와서 다시 10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하면 10에 뭐라고? 1승. 네네. 1승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근데 요거하고 요거랑 뭐라고? 똑같다는 거지? 네. 근데 자, 이것은 100으로 나눠 떨어진다. 네. 왜? 10시 1에 10? 네. 이게 이거는? 90 나올걸요? 이게 90? 아, 이거는? 아, 이게 90이었을걸요? 기억이 안 나는데. 10시 1은 뭘로 나와? 10시 1이요? 응. 10시 1 계산하면 뭐냐고. 1 아니에요? 10시 1이 1이요? 아니 10인가요? 아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못 해보고 어떻게 진도 올라가? 10시 1을 어떻게 계산해? 뭐, NCR. 네. 그래서 뭐하고? 계산했어요. 아니 그걸 계산하고 지금 하라고. 10시야. 10시 1이 뭐냐고 값이. 네. NC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 공식이 뭐여? 10시 1은 몇이요? 9 아니에요? 맞는가요? 그 공식 펴봐. NCR 공식. 저는 NPR이고. 네. 그럼 NCR 펴봐. 어, NCR은 뭐야? R-10시 1은 NCR은 뭐라고? 응? 1. NPEG하고. 또 여기 뭐야? R-PEG 곱하기 R-PEG. N-PEG이 R-PEG? 네. 그러면 여기는 10PEG? 네. 여기는 9PEG? 네. 그러면 싹 날아가고, 그죠? 네. 여긴 뭐가 남아? 9요. 아, 어? 10이요, 10. 10 남고, 요 R-PEG은? R-PEG은 1PEG이니까. 그럼 10이네? 네. 그럼 이 10C1, NC1은 답이 뭐야, 여기? 10이요. 아니, NC라고 따로 안 나와서 NC1. NCN 나왔고, NC1은 N 이렇게 나왔는데. 아, 나왔네요. 어, 공식을 안 외워가지고 이걸 못한 거네? 네. 아? 그래서 다시 넘어가. 이걸 왜 하게? 어떤 거요? 공식 안 외우면 그 다음 거 생각하면 계속 꼬여. 정확하게 앞에부터 차근차근. 근데 그래서 이거 나가는 거. 네, 공식을. 그렇게 했어? 네. 어. 그래서 10. 어디에 할 때나. 무섭다. 이렇게 질문할 때는 옆에다 공식도 다 써놔야 돼. 네. 그래 도움되는. 그럼 10 곱하기 10 하면 뭐 돼? 100이죠. 어, 10C는 먹을 것 같아. 이거 그럼 10 제곱은 뭐야? 100. 네. 10C는 9팩이야? 그런 것 같은데. 10C는 또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10C는 10이었지? 그럼 10C는?
45 나왔는데. 45 나왔냐? 45에다 10의 제곱이면 뭐예요? 4,500이요. 어, 그러면 어쨌든 100의 네. 곱이요? 네. 근데 이게 10의 제곱 나오고 10의 3승 나오고 점점점점 10이니까 10의 100은 넘지? 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100으로 나눌 수 있지? 네. 이해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10시 1 말고 10시 0은 뭐야? 1이요. 1이지? 네. 1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같은 나머지는 1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된다고? 10의 배수가 된다. 네. 100의 배수가. 네. 이거 10NC 0만 뭘로? NC 0만 1이니까 나머지는 1 남는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고? 100. 아, 이거는 뭐라고? 이것도 100. 100의 배수. 이것도 뭐라고? 100. 100의 배수 전부다.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아, 이거 한 자리. 네, 알겠습니다. 요거만 남는다. 네. 그럼 끝났어요?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그러면 요게 무엇이라고요? 계산하면 400이라고. 네.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뭐라고?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나온다, 요거만.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몇으로 나온다고? 200일이다. 네. 왜? 요거만 남는다고, 이 두 개만. 네. 요거는 뭐라고? 200. 네. 요거는 뭐라고? 1. 네. 나머지 뒤는 뭐라고? 400하고 400에다 뭔가를 곱한 거라고. 네. 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라고? 공식 알고 숫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된 거네. 네. 자, 네가 공식 안 해도 그렇고 숫자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당연하게 끝난 거라고. 네. 공식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발생한 거야. 네. 또. 이거.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아까 n개에서 알게 보는데 이게 n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n팩토리였죠, n팩. 네. 그런데 이 n개에서 aa 아니면 p가 두 개예요, p가 p. 그러니까 p1 p2를 구분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ppp 이렇게 이거는 한가 ppp p1 p2 p3로 하면 이걸 배치하는 게 3팩이 되겠죠. 네. 이 3팩의 가지수만큼은 없어도 되죠. 네. 왜 다 1, 2, 3를 구분 안 하니까. 네. 이해돼요? 그러면 p팩만큼은 아까 원순열에도 기준이 달라지고 뭐 되니까. 그죠? 네. 그럼 또 이게 어떤 게 있을 때 p계, q계 알게면 이 중복되는 만큼은 다 나눠주면 되죠. 네. 근데 문제는 p하고 q하고 r하고 다 더했을 때 뭐는 뭐보다 크면 안 돼요. 결국은 n이 돼야 되죠. 네. n. 다 했나요? 네. 오케이? 네. 끝? 네. 아? 요게 전부 다 그냥 뭐라고? PPP라고. 네. 그러니까 이 P가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이유 알겠죠? 네. 자, 16번. 왜 이게 PA는, 아, 일단 이거. N, N 빼기 1, 90인. 아, 이거? 왜 이게 90인 줄? 저 위에, 이 N, 요, NC2는 알아요? NC2. 10개에서 2개 꺼낼 때. 네. 그럼 요거를 계산하고, 이거 NC, 이걸 뭐야, 10C2죠? 네. 요거를 C로 계산하면 요만큼 나와요, 딱. 아, 그냥, 네네. 이거 그냥 풀어쓴 거네. 어. 아, 네. 끝이죠? 네. 또요. 이거 또. 응. A가 N번에 R번 일어날 때? 통계적 확률로 A는 N분의 R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다시 불러 PA는 자, 6분의 1이라는 게 통분의 1이죠? 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런데 뭐라고요? A가 뭐가? N번 A가 뭐라고요? 6번 던지면 1은 몇 번 나와요? 한 번. 네. 6분의 1.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그대로 쓴 거네? 6분의 1을, 네. 예.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숫자를 주사위로 생각하고 숫자를 쓰고 이해하니까 금방 되죠?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N번 시행한 거죠? 네. 이건 몇 번 일어난다고? R번 일어나죠? 네. 자, 2가 6분의 1이면 1만 6분의 1이야? 2도 6분의 1이죠? 네. 6번 시행하면 뭐라고? 1번 일어나죠? 2도. 네. 이해됐어요, 이거? 네. 다음.
네,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62분의 20원 곱하기 41인지 저 위에 숫자로 써지는 걸 맞춰주는 거예요. 자, 3시, 여기 21은 뭐예요? 어떤 거요? 21이요? 두 개 네. 중에 한 개. 네. 상자에서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흰 공 두 개, 검은 공 네 개가 들어있고 A는? B는? 흰 공 세 개, 검은 공 두 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상자 A에서 한 상자를 선택했어. 네. 그러게 그게 21이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예. 근데 이미 두 개의 공을 꺼냈어요. 두 개. 그때? 이게 2분의 1, 이게 그 뜻 아니에요? 아, 예, 2분의 1은, 두 상자 중에 한 상태를 선택했다, 지요. 네. 근데, 임의로 두 개를 꺼냈으면, 그죠? 요건 뭐라고요? 두 개에서 한 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까분덩이. 흰공이. 네. 요거는, 여기 몇 개 있어요? 네 개 중에 한 개. 요 두 개에서 한 개 나오든지, 네. 여기에는 몇 개 있어요? 두 개에서 한 개이든지, 네 개에서 한 개 나와야죠. 검은 공이나 흰 공이. 네. 자,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 나올 확률. 그렇게 그거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전체는 몇 개예요? 여섯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62. 네, 여섯 개에서 두 개 써 있어요? 네. 근데 한 개에서는 뭐라고요? 두 개 중에서 한 개. 한 개. 또 하나는? 네 개 중에서 한 개. 어, 됐어요? 됐어요. 아, 그렇게 맞춰주는 거. 아, 예. 자, 그러니까 앞에 걸 다 배운 다음에 그 뽑는 방법을 저기다 적용을 해갖고 확률로 계산하라는 거지. 네. 또. 이게요, 선생님. 그, 뭐라 하죠? 왜 저는, 그, A씨랑 이게 독립이면서 왜 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A, B 한 사건이 일어날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자, A가 있는데 A랑 B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게 A고 B예요. 예. 자, 이 B하고 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네. A가 안 일어날 확률이야. 네. A가 일어날 확률인데 네. 여기에서 보면 보통은 A가 일어날 전체 확률이면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아니면 확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게 A 사건에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네. 이거 B 사건이에요. 네. 이게 서로 관련이 아무것도 없다고. 요거랑 기본으로 해서 이걸 하든, 이거랑 이걸 하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네. B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왜 같아요? 뭐라고요? 근데 왜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A가 아닌 확률이든, A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같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만 하면 된다. 전제 동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이지. 근데 이거 뭐라고요? 서로 A와 B는 어떻게 됐다고요? 독립됐다고. 네.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A가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나든, 네. 그걸 전제로 해봐야 아무 상관 없이 그냥 B 사건이라고. 네. 됐어요? 됐어요. 또. 왜 여기서는 뭐 2분의 1 나왔고 네. 4분의 3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계산하는 공식을 알아요? B가 전제되면 이렇게? 써있었을걸요? B인가? 이거요. 네. 이거였어요. 그 A 사건의 확률을 쓰고 교집합의 확률을 써줘야 돼요. 교집합의 확률을 되려면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고 네. 그 공식에 맞게 이 숫자를 넣어줬냐고 한 번이라도. 그냥 다섯 개 중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 요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죠. 네. 넣으면은 다섯 개가 항상 똑같아지는데. 네. 꺼낸 공이 뭐라고요? 흰 공을 꺼냈을 때 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까만 공을 꺼냈을 때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이렇게 하든지 하지 서로 연속된 게 아니라 요거가 발생하든지 모순적으로 이게 발생되든지 그러잖아요.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위에 거랑 관련이 있지 요거는 두 개는 관련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지. 이 두 네. 개가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또는이니까 확률이 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2요. 왜 4분의 2가 됐어요? 4개 중에 2개요. 왜 4개가 됐어요? 1개를 뽑아. 얘 때문에 하나 뽑아서. 네. 그래서 4분의 2, 2분의 1. A를 뽑아서. 예. 근데 이거는요? 왜 4분의 3이 됐어요? 4개 중에 3개를 뽑았어요. 왜 3개가 됐냐고? 하나를 뽑았어요, 검은색을. 네. 그러니까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거하고 요거는 영향이 있어요, 서로?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써준 거예요. 네. 자, 따라서 두 습관과 A와 B는 A 사건. 네. 그래서 A 사건 요거하고 요거 이거의 종속이지 않게. 네. 이 두 개는 서로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을 꺼냈느냐,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공을 쳐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흰 공 꺼낸 거, 이거는 검은 공 꺼낸 거라는 연결 관계가 있는 것뿐이죠. 네. 됐어요? 됐어요. 다음. 이거 잘 해오세요, 서로. 1 빼기 PA가 왜 A? 이렇게 확률을 보면, 네. 이게 A잖아요? 네. 그럼 이게 A가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100%예요. 아, 예. 그럼 A가 아닌 거는 A의 여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1 빼기 A는 뭐라고요? A가 아닌 집합이에요. 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된 거. 또 19번. 여기 또 PA 네. 그 여집합 교집합 네. B가 네. 이거면 네. 독립이라는데 두 사건은 네. 왜 독립인 거예요? 이제 요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P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교집합 B를 했을 때 네. 이거를 사건으로 써 있을 때 조건 사건으로 써 있으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 쓰는 방법이. 네. 그러면 요거는 말하고요. 독립일 때는 이렇게 쓰라고. 네. 독립 아니고 종속일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써줘요. 독립일 때는 이렇게 써주지만 네. 다른 거 다음 거 가면 독립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일 때 쓰는 방법이 같아요. 이건 도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곱하고 요거는 뭐라고요? 도파고 이게 교집합이 0이고 네. 이거는 이렇게 써졌고 그죠? 근데 종속사건일 때는 어떻게 써졌어? 종식이 여기 아래에 나오지 않나요? 이거 아니에요? 아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독립일 때랑 이게 독립일 사건 또 하나 있어. 종속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왜 안 나오지? 독립 아니면 다 종속으로 보나? 독립식 나오고 잠깐만 그냥 나왔네. 오 빠져버렸네. 자 독립사건일 때 배반사건이면 종속사건이다. 종속사건이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보면 뽑은 거 있었죠? 네. 뽑은 거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질문이 뭐예요? 왜 그거면 요걸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이런 형태로 써있는 이렇게 두 개 요게 뭐 A 대신에 A가 아닌 건 넣어봐요. 이거 맞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독립사건이야. 왜 이게 독립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왜 독립이냐면 이렇게 교집합이 0이고 여기 써있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조건. 네. 서로 독립일 때 그러면 서로 독립일 때 역할은 뭐였어요? 이렇게 두 사건이 있고 교집합의 사건을 빼줘. 네. 그거 사건을 요 위에 거를 써주는 방식. 요렇게 요 두 개 세는 거. 네. 쓰는 방식.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난 사건과 B가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써줘. 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이거죠. 이게 왜 독립이냐고. 네. 그러면 자 이거를 교집합하고 이렇게 A를 분모로 해서 네. 분모를 했을 때 A, B의 교집합이죠. 네. 교집합이 없어져 버리죠. 네. 맞지? 네 맞아요. 교집합이 없어져서 0 되는 거는 배반 사건이고. 네. 독립사건은 뭐라고요? 곱한 거 아니에요? PA에 BB 곱한 거.
그래, 이번에는 곱셈 정리고 덧셈 정리는 이렇게 빼줬는데. 네. 이거는 뭐라고? PAB를 도와준 거. 이거는 네. 뭐라고? 곱해준 거. 네. 이제 확률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서로 관련이 없어서. 네. 요거는 이거 따는 이거. 조집합이 없어. 네. 요거는. 있어요. A를 전제로 B가 일어나고. 네. A가 아닌 걸 전제로 B가 일어난다고. 네. 근데 이거는 조집합이 없는데 요거는 뭐라고? 관련이 없어. 네. 그니까 무슨 차이가 되는데, 배반사건이면 뭐라고요? 정속이에요. 정속이고. 독립이면? 배반사건이 아니에요. 정속되지 않은 거니까 따로따로라고. 네. 이거는 뭐라고? 따로따로라고. 네. 요거는 뭐라고? 정속이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네. 이거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일어나고, 네.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고, 네. 자, 지금 질문하는 게 이거죠? 네. 그러면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더. 자, A가 0보다 크고 B보다 0보다 큰다는 건 알겠죠? 네. 근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A를 전제로 해서 B가 있어봐야 B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곱셈적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는 걸로 쓰면 되죠? 네. 맞지? 네. 왜? 이걸 서로 독립이니까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되는 건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렇게 A 사건을 전제로 B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A 사건을 전제로 했죠. 네. 그런 다음에 그 A 사건을 전제로니까 A 사건 앞에 뭐라고요? B. 뭔가를 뽑았죠. 네. 뽑은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A를 전제로 해서 B가 일어나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꼭 곱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곱해주면 PB라고 했죠? 네. 어디 나왔어요? 앞에 나와. 뭔가 뒤에 나왔네? 여기에? 네네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있는데 네. 보세요. 요거는 독립사건은 뭐예요? A, B가 따로따로라는 거네? 네. 그럼 종속사건은 뭐라고? A를 전제로 B라는 거네? 네. 그럼 아까 똑같이 물어봤어. 요거를 전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요거를 전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네? 네. 요 두 개의 사건은? 종속이죠. 아? 요 두 개는? 따로따로지. 네. 요거를 전제로 이거는? 종속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던 여기에 있는데 검은 거 두 개랑 흰 거 세 개가 있었을 때 네. 검은 거를 한 개 뽑아가지고 X하고 이렇게 있는 거에서 뽑는 거랑 네. 이게 흰 거를 하나 뽑아서 X 두 개, 흰 거 두 개 있는 거랑 치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거를 전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이거를 전제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걸 한 A를 한 결과에서 또 뽑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곱해줘야지. 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거가 이렇게 검은 거를 뽑았을 때는 이거 나오고 또는 네. 또는 흰 거를 뽑았을 때는 이거 나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확률상으로 더해줘야 되잖아.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아니요. 더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발생하든지 요거를 발생하는 거잖아. 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이거를 발생하고 연달아 이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것도 연달아 이게 발생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이거가 되거나 네. 혹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당연히 또는 이거 이건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가 되고 이어서 이거 되면 곱해줘야지. 네. 이거가 되고 전제로 이게 되니까 이것도 곱해줘야지. 네.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거가 되고 이어서 되는 걸 뭐라 그래? 종속. 종속. 네. 근데 얘네는 상관없는 거죠. 따로따로지. 네. 얘네는 그럼 종속은 어떤 거고 독립은 어떤 거야? 여기에서 보면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죠? 네. 그런데 이거는 독립된 거죠? 네, 독립된. 하지만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뭐예요? 종속된 거예요. 종속된 거죠? 네. A를 사건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떡국을 나왔어. 다시 질문. 네 질문은 요거지? 네. 이게 이렇게 써주면 무슨 사건이냐고? 네. 그럼 그 공식이 어딨냐고? 여기요. 그것만 찾으면 됐다. 아, 그냥 공식. 어. 그거를 증명한 거야. A가 아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준 거야. 네. 이 식, 종속사건과 독립사건의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쭉 전개한 것 뿐이야. 네. 됐어요? 됐어요. 또, 20번.
그러니까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관 사건이 보고 독립 사건이 보고 정식 사건이 뭔지 펴로 만들어서 정리 안 하고 다 외운 다음에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정식 사건도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독립 사건하고 배반 사건 나왔잖아요. 네. 아, 여기 배반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어. 그 표로 정리하라고. 아, 네. 공식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예. 사건을 정리했다가. 왜 지쳤지? 뭔가요? 이거, 뭐 있나요? 이거? 앞에 공식으로 하겠네, 그러고.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응? 공식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 네, 이 두 개 그냥. PA, 뭐라고? 합집합 B. 네. 그러면 그 합집합 B 하고 PA를 빼줬어. 그죠? 네. 그럼 PA를 빼면 PA는 그대로 썼네. 합집합 B는 여기 숫자로 계산했네, 6분의 5로. 네. 그럼 6분의 1이 되는 게 여기 6분의 1 위에 있네. 네. 왜 지쳤죠? 아? 네. 6분의 5에 계산된 게 왜 그런지 과정은 여기다 써놨네. 네. 그래. 근데 왜 질문했지? 잘못 체크해. 또. 저 이거. 응. 이 세 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아까 했는데, NC 아니면 뭐라고? A에 뭐라고? M-R. 아, 근데. B에 R. 맞죠? 네. 그거랑 이거랑 똑같죠? 네, 얘는 왜 1 빼기 P를 이렇게 하는지. 대신에, 요거, 이 A 대신에 뭐 쓰면 돼요? 1 빼기 B라고 쓰면 되는데. 아. 그럼 B 대신에 Q 쓰면 되는데, P 쓰면. 네. 그러면, N일 때는, 왜요? 뭐라고? 1 빼기 PN으로 그냥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R 대신에 여기다가 N을 써보라고. 네. N 쓰고, 여기다 N 쓰고. 네. 그럼 뭐만 남냐고. 자, 제일 월폭으로 뭐 NC 아래 뭐라고? P에 아래. 아래 뭐라고? 1 빼기 P. 1 빼기 P에 뭐라고? N에 1 빼기 R. N-R.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아래다가? N이요. N 넣으면 이거 뭐 돼? 0? 아래다가 N 넣으면 N-N 되니까 0? 네. 그러니까 이거 1 되니까 없어져? 네. 여기다 N 돼? 네. 여기다 N, NCN은 1 돼? 네. 그럼 PN만 남네? 아, 네. 계산만 하면 되는데? 예. 됐어요? 네, 됐어요. 또? 여기서. 4회 중, 그, 네 번, 4회 중 1회 논의의 횟수가 3회 나오는 경우는 4시 3이라는데, 왜 4시 3인 거예요? 주사위를 4회 나오는데 1이 3회 나오면, 1이 눈이 3에 나오면, 1이 눈이 3에 나오면, 나머지는 뭐야? 1-p는? 4C1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전부 몇 회 중에? 4회 중에요. 4회 중에 뭐가? 3에 나왔지, 어떤 네. 게? 그러면 A는 몇 회 나와? 3에 나오지? 네. B는 몇 회 나와? 1회 나와. 1회 나오지? 네. 그런데 요게 뭐라고? 그래, 3C1 아니야? 네, 맞지. 오. 이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 여기선 A3, B1을 안 적었잖아요. 뭐라고? 4C3을 적었지. A3, B1을 안 적었지. 4C3이 4C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1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네. 1이 아닌 나오는 경우는 이거. 네. 자,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는 PN, 맞아요? 네. 자, 1이 안 나오는 거는 1-P에 N-R.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잖아. 여기는 NCR이고. 이거를 다 끝까지 적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4시 3만 적었네? 쭈루룩 정해서 한 가지만 딱 뽑아갖고 하면 되지. 아니, 개수를 적은 거예요, 그냥? 어! 어, 네. 그 개수 적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네. 한 부분만 딱 찍어서 전부 다 쓸려. 이거를 NCR부터 1 나오고, 이건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일부만 빡 따갖고 계산할 수 있다. 아, 네. 또 R은 0일 때 6분의 5와 N이라는데 어느 부 뭐라고? 아, 네. 아, 선생님이 했던 거 같아요. 다 NCR, A, M-B, R로 다 끝나. 네. 아, 이게 나오고 안 나오는 P, 1-P만 하면 끝나고. 네. 이게 확률이요? 이산 확률, 오, 확률 통계. 통계인데 거의? 통계 변수. 통계인데. 통계로 넘어갔는데?
아, 그럼 여기서 뭐 확률 변수니까, 아, 확률 변수니까 뭐. 아니, 옆에 통계가 적혀 있긴 한데. 어디 봐? 여기 앞에 통계라고 본 것 같은데. 통계 들어갔는데? 네. 저희 확률은 오늘 끝나고, 네. 다음에 또 통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